안녕하세요. 수협을 알려드리는 김PD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협 중앙에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수협 도서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협이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다녀와 봤어요. 여기는 지금 수협 중앙의 건물 외부인데요. 안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수협 아람한 어린이집이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이제 수협인들이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있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협의 이제 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은행 본점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시설이 뭔가 고급지고. 그리고 이쪽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보시면 저희 막 뭐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고 바다마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수산물들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마트입니다. 위쪽이 지금 바다회상이라고 해서 직원식당 외에 네, 외부 식당이거든요. 이쪽도 많이 애용 부탁드릴게요. 계시나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하나 드실래요? 비싼 거. 비싼 거 하나 드실래요? 뭐 커피 드실래요? 어떤 거? 어떤 아 이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쪽 지하 1층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 저희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고 있는 카페. 뭐 하나 드실래요? 아이상을 하나 드셔. 얼주가? 다음에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수협 도서실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좀 촬영 협조 부탁드릴게요. 자, 어업인산 그리고 수산인신문 그리고 어민신문 한국수산경제 간행물 이런 것도 있고. 이 삼국지 보실래요? 내가 봤던 게 좀 있으려나? 봤던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봤던 게 no. 없네요. 책 좀 봐야겠어요. 피디님이 좋아하는 무협소설 타이소설 이건 책으로 봤어요. 1리터 진짜 1리터의 눈물을 흘릴 때. 아, 저는 그 드래곤볼이라 혹시 아시나요? 다양하고 전문서적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산에 대한 이쪽 보시면 우리 꼭 필요한 거 수산, 수산 경제학. 와, 여기 보면 협동조합 학원론 막 이런 것도 있네요. 또 일반인 분들이 뭐 협동조합이 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수협 도서실 안을 살펴봤는데 전문 서적들과 다양한 책들이 많았고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수협 도서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선님과 함께 인터뷰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협중앙회 도서실 사서 김수진입니다. 이곳은 어떤 시설일까요? 아, 여기는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과 교양함양 쌓을 수 있는 네, 도서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뭐 특장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수협 도서실은 약 2만 5천 권 정도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수협의 내부 자료도 네. 있고 교양 도서들 또 각 주제별로 서가에 비치되어 있어서 또 복지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서실에 만약에 찾으시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 네. 국회 도서관 원문 서비스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자료들을 이제 원문화 시키셔서 네. PDF 파일로 네. 다 만드셔서 원문화 시키셔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연간 가장 많이 빌려간 책 권수가 120권, 130권 정도 예, 되셨던 분 계셨어요. 나는 1년에 한 권 읽거나 1년에 한 3권 읽으시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 어제도 책 2페이지 읽었어요. 빌려가서 이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좀 펜으로. 근데 또 그게 순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 어떤 분께서 사서님 저 오늘 요번 책 10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줄이 다 있어서 그것만 그 중요한 부분만 다 쳐놓으셔서 그것만 읽었다. 많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저였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오늘 VIP 분을 좀 모셨다고. 한번 모셔보시고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수산경제연구원의 박준모입니다. 얼마나 오세요? 여기 뭐 도서실은
자주 올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 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서실의 장점과 자랑? 보통 어디 가는 규모의 회사나 그 단체는 자체 그 자료실이나 도서관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다든지 그 자체로 생산된 자료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거. 그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 어업편에 네. 이 도서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어업편에 이제 수산업 협동조합 소개가 되면서 그 안에 어업 관련 자료가 여기 다 있다고 이런 식으로 좀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 일 하시는 거죠. 여기 가끔 이용자분들이 오셔서 저 책 냄새 맡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냄새 맡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냄새만 맡고 가실 수도 있어요. 책 냄새? 그러면 저도 여기서 한 권 빌려갈까 하는데 좀 추천 도서. 딱 생각나는 거는 네. 양희은님이라고 아세요? 네, 알죠. 네. 그러라 그래라는 네, 책이 있어요. 아, 김밤 이거 이분 아니신가요? 맞죠. 맞는 거 맞죠. 수협 직원분들에게 한마디. 의무감으로 뭐 부담감으로 책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시간이 남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뭐 할 수 있는 종류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 중에 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협의 미래를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사서님이 그 양희은의 그러라 그래를 8.18 오늘 식사 안 하겠습니다. 마음의 양식. 어? 저희 수협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내 거 아니? 애기 거만 빌렸어. 저 사실이 궁금합니다. 지금 자주 오시나요? 아 자주 오세요. 호수 고객이세요. 괜찮아요. 최근 뭐보다? 최근 이게 딱 순발력이 나오는데. 전 바로 나와요. 아 진짜? 최근 뭐? 점심이다. 아, 점심 식사 안 할 건데 이걸로 할 거예요. 책은 뭐다? 친구다. 와. 뭐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쁠 때 두뇌 회전 넣어주세요, 피디님.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요. 책은 밀렸습니다. 가서 책을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협에 또 다른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가 저희 마지막 편의 시설입니다. 피디님, 칼로리 소모 먹었으니까 칼로리 소모해야지.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마지막 편의시설인 계단.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운동도 되고. Nope.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 수산물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자주 읽으시나요? 저는 평소에 자주 읽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책이랑 한번 친해져 보려고 해요. 수협 도서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협을 알려드림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제보받고 있습니다.